꽃이 아주 사방에 꽃밭이 로세. 사방에 꽃밭이야. 자, 이제 다. 아, 이게 꿀피네. 꿀피야. 달래 좀 봐봐. 아이고, 달래가 아주 천지 빼가리네. 신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. 사람이 없나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난 다리 아파가 욕만 못해. 아. 아, 가마솥 물이 이제 많이 모이는구나. 야. 꽉 좀 와야 돼요. 야. 아이고, 꿀피집 앞에
복숭아꽃, 살구꽃, 아기 진달래. 야, 얘 누가 탁 쳤네. 응? 멋지게. 아이고. 자, 반가운 비가, 아, 이렇게 오고 있는데. 우리 어르신. 야, 진짜 반가운 비네. 이 물이 없네. 아이고야. 이거는 잔뜩 쏟아놨나? 어디 보자. 사실관계를. 이것도 비었고, 이것도 비었고, 요거 조금 있고. 아, 아니, 물을 좀 많이 떠다 드려야지. 난 누가 와 있는 줄 알았더만 안 와 있었네. 이게 근데 맞을란가 모르겠네. 아이고. 여기다가 좀. 아니 누가 와 있는 줄 알았더만 안 왔네요. 요새는 안 와. 안 와요? 어디야? 한번 아이들까지 안 왔다. 근데 저 새는 쥐털에 잡혔나 왜 죽어 있어 새? 뭐이 새? 제가 요 뭐지? 쥐털에 걸려서요? 찐득이부터 죽었어. 아 찐득이. 그 찐득이 여기 있잖아요. 어르신, 이건 뭐 하려고 가져온 지 아세요? 요. 이건 뭐 하려고 가져온 지 아세요 혹시? 몰라 난. 가마솥에. 가마솥에 뚜껑이 없어서 물이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. 그 가마솥 뚜껑 하려고 바람이 날라고 내 주소 왔다니까. 그 이래 보니까 뚜껑이 있으면 이게 덜 날아가거든 물이. 뚜껑 있는데. 뚜껑 있어요? 있지. 내가 자르는 뚜껑이 다 있다니까. 그 근데 왜 안 닫을? 아 이거 뭐 어쨌든 아니, 가져왔으니까. 이거 어르신 뚜껑 맞으면 써요 이거. 이런 건 뭐 이런데 배울 때 뭐 덮어두고 뭐 그런 거. 그렇죠. 아니 전에 보니까 뚜껑이 없는 것 같아서 뚜껑 내가 뭐 저 냄비는 뭘 큰 거였네. 아 저거는 이거는 저 어르신 그 저 설거지 같은 거 혹시 있을 때 샘에 가져가서 사람들 올 때 이거 가져가서 하라고 좀 빨래 뭐 이런 거 하고. 예예예 예, 예. 그 집에 있던 구멍 뚫어가지고 가져왔어요. 요게 이제 딱 맞으면 구멍 뚫어가지고 저 물뚜껑 한 대 가볍고 좋아요 이거. 이게 덮어놓으면 이 속이 뭐 이거는 이런 게 안 보이지. 이게 이래 뒤집어 덮으면 돼. 속이 어때? 이 가벼워서 좋아요 아주. 이 암석인데. 예. 이 가지 가서 한번 내 덮어볼게요. 되는지. 덮어보고. 아니 요새 사람들 안 왔어요? 요새는 그 왔다 가서 그 태백에서 그 저 왔다 가서 그때 물도 떠다 주고 그랬을 텐데. 어디 사람 오고 뭐지 저 강원도 홍천 사람 오고. 예. 저 뭐지 저 저쪽 후에 하천 사람 오고 경상 오고. 아 언제 왔다 갔어요? 아마 한 사람 전이지. 산악을 전? 예. 아. 그럼 서울 사람 또 한 번 오고 뭐 서울 사람 뭐 얼굴도 뭐 뭐 대전 어디 있다는 사람이. 아 그 그 저 약초도 캐고 하는 사람 있어요. 그 대전 온 사람 여와 뭐 저 저 뭐 당진인가 어디 있을 거야 아마. 아 그때도 와가지고 뭐 뭐지 저 삼두 치고 뭐 씨름 가지고 와가지고 이하는 치더라고. 아 불던 여가 또 세워놓고 가면 그지라 뭐 불던 게 무반 장면증이라고. 예예 아. 저는 그 그나가 둘다 세웠잖아 먹고. 아. 그, 저거는 그런 게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고는 현상 오고. 아. 아이고, 저도 한 달 전에 왔다 갔는데, 어르신 얼굴도 한번 보고, 그러려고 왔어요. 야. 근데 뭐. 자, 여러분, 이게 저, 어르신 혹시 가마솥에 물이 덜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
들어왔는데 한번 덮어보려고. 한번 가마솥에 맞는지 한번 덮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어차피 힘들어서 가져왔는데 이 가마솥에 이게 없어가지고 물이 이 정발이 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게 워낙 넓어서. 오이고 좋다 좋아. 자 이래 하면 뭐 얹어 놓기도 하고. 여 있잖아 그물자리가. 내 돈 제가 딱 됐거든. 여 있잖아. 내 돈 제가 썼는데. 아 에이 그래도 이게 나. 아니 그래도 이게 공기도 하고 이게 저건 공기한테 이런 김 울고 나오거든 울고. 근데 이게 물이 얼으신 거에 너무 날라가요 이게. 아니 그렇지만 너무 이거 공은 뭐해도 밤에 물을 줄 안 돼. 물 안 든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거는 왜 공기도 하기 때문에. 예. 아니 근데 요새 오는 사람들이 물을 좀 떠오긴 떠와요. 언제는 뭐 물이 동산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갔다는데. 야. 갔다는 그때 뭐 물이 썼던가 갔다는 요새 뭐. 저 태백사 태백에서 왔던 사람이 물 떠다 놨구나. 아니 뭐지 뭐. 어쨌든 비가 많이 오니까 가마솥을 채워야지. 가마솥에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지. 참 어르신한테도 반가운 비네. 반가운 비야. 그냥 한 예, 비 올 때 자꾸 퍼봐야 돼. 자꾸 갖다 놔야 돼. 예, 자꾸 갖다 놓아야 돼. 맞아. 여기는 아무리 자꾸 고일 테지, 이런 뭐. 이 다 차면 또 넘어 나간단 말이에요. 진짜 금쪽 같은 비다 이거는. 저 올 다라이 가져온 거 저것도 물 받으셔도 돼요 어르신. 이 꽉 채워놔야지 또. 그렇지.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가마솥에 물이 없으면 어르신이 공부를 못되기 때문에 그득그득 이렇게 채워놔야 그 나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.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가마솥에 물이 저 꽉 채워도 어르신 너울이 못 가죠. 물이 있으면 빨래야 해도. 맞아요. 맞아. 내려가면 먼저 돌아가서. 이제 가득히 채웠습니다, 여러분. 너무 가득 채우지 말까요? 아, 그럼 요만큼만 채울게요, 어르신. 그럼 이제 통은 빼놓으면 되는데, 빨래 지금 이제 저 물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산골에 어르신한테는 식수 못지않게 중요한 이 물이 꽤 많이 들어 한 가매물입니다. 가매물. 어르신 말로 가매물. 내일은 이제 불을 깨우고 예. 뜨뜻한 물에 빨래 씻어야 돼. 아, 뜨뜻한 물에. 야, 그래 천선물이 때를 잡죠요. 아. 그래 아이 씻고는 이제 그 부분 머리에다가 좀 세탁기 타가지고 그랬습니다.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물이 저 좀 빨간데 이거는 어르신이 드시거나 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솥에 물이 없으면 솥이 그 빨리 저 상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낸 이제 물을 뜨면 빨리 싹 뜯고 다시 물을 버리지. 예. 잘 받아가.
그 어떤 사람들은 물이 더럽다 그러는데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가마솥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. 요새 비가 안 오기 때문에